이전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CIBC를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다면 수백 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CIBC는 월요일에 집단소송에서 750만 달러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송은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전역에서 입력된 모기지에 대한 특정 선불 요금 계산을 놓고 온타리오의 로버트 크리스토퍼 조던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에린 쉐리가 2011년 제기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것은 퍼스트라인 모기지와 프레지던트 초이스 파이낸셜과 같은 제목에 관련된 모기지에도 적용됩니다. 이 통제는 2005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불할 때 금리 차인 단순히 3개월 이자가 아님에 따라 계산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부한 주택담보대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구인 한 명당 대략 224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급된 청구 건수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19일 온타리오 고등법원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법원이 이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잘못 계산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함께 납부했다면 자동으로 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2023년 5월 21일까지 CIBC에 당신의 청구를 제출하기 위해 증명 서류를 정리하고 이 양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청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클레임 관리자가 자격을 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CIBC 선불 모기지 정산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